우리 방금 전에 엄궁 1구역, 엄궁 3구역 보고 왔잖아요. 네. 오늘 여기 우리가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네. 엄궁 롯데캐슬도 한번 보러 갈 거거든요. 네. 요 바로 옆에 있네요. 요 밑에 있어요. 이제 여기 위에 엄궁 그 코롱, 코롱 하늘채가 여기 위에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엄궁 그 아파트 단지 중에 제일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네. 요 밑에 이제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여기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맞죠? 네. 아, 여기는. 아, 아니, 여기는 못 가요. 아, 그냥 그 소공원이네. 네. 네, 근린공원이 있고, 여기는 길이 아니네요. 이렇게 쭉 가서 큰 길로 해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완전 좀 숲세권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맞죠? 그러네요. 네. 안쪽으로 대단지이다 보니까 딱 자리 잡아가지고 조용하게 주거지 느낌 납니다. 네. 요 밑에 보니까 단지 내 어린이집도 보이고요. 뭔가 폭 안겨있는 느낌인데요? 네. 안겨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죠? 205동, 206동 있고, 네. 그 다음에 옆에 뭐 301동 이래 있잖아요. 네. 그 저 멀리도 401동도 보이고, 네. 여기가 100동 때부터 400동 때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맨 앞에 엄궁초등학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사람들이 아마 제일 선호하는 곳이겠죠? 그러겠죠. 네, 고바에 끼고 있으니까, 네. 좀 아랫동이 제일 그래도 그 경사가 덜 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도 제일 가깝고, 네. 그 400동 때는 이제 길 건너갖고 떨어져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단지를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400동 때는 단지가 좀 더 작습니다. 여기가 2010년식이거든요. 제일 작은 게 이제 24평. 그리고 네. 제일 큰 게 52평. 오, 그렇게. 갭이 크네요. 예. 좀 큰 평수까지도 다양하게 갖고 있고. 작은 평수, 큰 평수 다양하게 있으면 단지 내 이동 수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들은 그렇게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경사가 높은 지대이다 보니까 이제 요 위에도 시내버스도 다니더라고요. 지금 4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네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코롱 그리고 쌍용 스위타톰 이런데 아파트들은 아마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엄궁 롯데캐슬 리버는요 전용 84타입 이제 매물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억부터 4.5억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제일 높게 실거래 찍힌 게 4.8억. 와. 22년 6월 달에. 예.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4억. 4억. 예, 지난 1월 달에요.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아까 우리 밑에서 봤던. 여기 보시면은, 예. 이쪽이 이제 엄궁 롯데캐슬 리버. 네. 예.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길을 하나 두고 있잖아요. 네. 단지를 따로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여기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1.44대 정도 되거든요. 네. 꽤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많이들 모여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네. 또 여기는 여기 그 단지끼리 주차 공간을 사용하니까 아. 세대당 주차 대수가 체감상 1.4대로 안 나온다. 아. 약간 그런 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사를 알아보시고 실거주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GS 더 프레쉬 있는 거 좋네요. 좋다 이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옛날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그거 뭐 럭키마트 이런 것도. 아, 그렇죠. 럭키마트, 하나로마트. 네.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경사가 꽤나 급격합니다. 여기는. 네. 내려가는데 뭐 허벅지에 힘이 좀 들어가요. 아래에서 위를 보나, 위에서 아래를 보나. 그렇죠. 와, 아찔하긴 똑같네요. 네, 여기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도 있고. 그러니까 딱 저 기점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예. 그리고 옆에 엄궁초등학교 있고 저기까지 딱 올라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경사가 급격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피크고 맞죠? 이제 여기 보면 단지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기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는 한 1800세대 정도 되니까 진짜 대단지의 롯데캐슬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그러네요. 문준도 멋있네요. 저게 이제 옛날 롯데캐슬 스타일. 네. 예. 2010년도, 2000년대 이럴 때 네. 스타일이에요. 캐슬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옛날에 한 1,20년 전 얘긴데 네. 강남 학원가의 원어민들이 네. 한국 학생들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자냐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네. 뭐 타워 팰리스, 아. 롯데 캐슬 왜 다 궁전에 사냐고. 아, 외국인이. 네, 워너빈들이 그때 막 이제 타워팰리스 막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주가 오를 때 그 강남 학생들이 뭐 어디 사냐 물어봤는데 뭐 타워팰리스 네. 산다. 롯데 캐슬 산다 막 이러니까 아.
여기 뭐 이 동네 학생들은 다 무슨 저기 뭐 왕족 귀족이냐고. 한국 학생들 여기다 공제를 사냐고. 네. 그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네. 진짜. 아 웃기네. 아무튼 가보죠. 네. 네. 그 당시에는 되게 멋진 디자인이었어요. 그죠? 네. 네. 봅시다. 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단지 내에서도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죠. 네. 도로가 있습니다. 딱 요때 지어진 롯데캐슬들이 화명동 롯데캐슬 가이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모양을 딱 갖추고 있어요. 아. 구서 롯데캐슬도 그렇고요. 아, 구서 롯데캐슬이랑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네요.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차들이 움직이고 네. 또 내부에는 정원이 잘 돼 있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여기도 옛날에는 되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 같아요. 맞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엉궁 지역이요 이제 공단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뭐 공기가 어쩌니 뭐 소음이 어쩌니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느낀 점 뭐 공기하고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는 뭐 딱히 그죠. 네. 특히 단지 내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대단지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딱 주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적입니까, 그죠? 요 밑에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네가 큼지막하게 있네요. 아, 우리 아파트에 그네 없어갖고. 아. 우리 애가 그네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상한데 그네가 없어갖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네 중요하죠. 예. 그네 타려면 너무 아파트 가야 돼요. 뭐 오일장처럼 뭔가 하고 있네. 그러네요. 예. 이 대단지 아파트에 가보면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 그 다대포 롯데캐슬 가서도 봤는데 네. 이렇게 단지 안에서 장터가 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저런 푸드 트럭도 오고 네.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싣고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네. 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작은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때마침 또 그날 왔네요.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었네. 뭐 초밥도 있어요. 맞네. 사심초밥. 저러고 처음 봐요. 초밥 초밥 푸드 트럭은 푸드 트럭이 왔습니다. 네. 오, 그 롯데마트 뭐 근처에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내려가려면은 또 한 15분 20분 걸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무슨 요일날 이렇게 장 열린다 하면은 그때 이제 와가지고 뭐 집에 사가기도 하고 순대 같은 거 그죠. 응. 좋네요. 정겹다. 금 메이바로도 왔어요. 금 오늘의 금 시세. 금 이빨. 예. 양주도 메이바고. 예. 예. 이야, 여기 뭐 핫도그도 팔고 좋네. 예. 예, 팔고 있습니다. 오호.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주차장 출입구 네. 딱 이런 식으로. 이 도로에서 쭉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그렇게 롯데캐슬들이 만들더라고요. 네. 설계를. 저 멀리 이제 401동부터 404동까지 있고. 오늘 우리가 가는 동은 어디지? 207동. 아, 오늘 우리 가는 동은 207동이에요? 네. 207동 쪽으로 가면 되겠다. 우리 207동 가야 되니까 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죠. 네. 네. 주차대수 여유 있는 아파트 특징. 이렇게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거 주차돼 있다. 아. 주차대수 여유 없으면 이런 거 단지 내에 못 대놓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한번 같이 할까요? 미안. 나중에 지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새로 바꾼 것 같아요. 네. 새 걸로. 네. 새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2010년식이면 10년 홀짝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베이터 많이 노후화됐을 건데 이게 또.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또 잘 관리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아파트가 언덕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지일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데크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네. 안녕. 이 동네 아이들이 참 착하네요. 인사도 잘하고. 아까 봤던 그 애 아닌가요? 인사를 참 잘하네 애들이. 야, 이런 거 보면 이 동네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발 벗어야 되나요? 벗으실래요? 오, 나름대로 무인 택배함도 있고. 이야, 이거는 이제 원래 신축에 있는 건데, 그죠? 네. 이렇게 또 아파트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갖다 놨습니다. 아, 이게 안에 와서 보니까, 뭐, 입지는 물론 좀 불리한 점은 뭐, 이렇게 좀 있겠지만, 네. 여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주거한다. 그리고 뭐 차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멀리 안 다닌다. 그러면 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네. 이제 주거는 직장 따라서 주거 위치를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 서부산 쪽은 이제 직장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 아파트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이 키우기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한번 보세요. 되게 좋잖아요, 그죠? 와. 네. 아 그리고 분수인가 보네요. 아 바닥 분수네. 네. 여기 이제 바닥 분수 올라오면 애들 물놀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까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독서실 이런 커뮤니티도 잘 돼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기 보니까 공놀이 절대 금지. 아니 그 여기서 넓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생각나는데 옛날에 네. 제 어릴 때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야구하고 축구하고 다 했어요. 맞아요. 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죄송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 근데 또 어른들이 다 이해해줘서 또 네.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야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투수가 던져. 그럼 여기서 타자가 쳐요. 네. 해가지고 여기 뭐 2층에 맞으면 2점 홈런, 3층에 맞으면 3점 홈런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막 축구하다가 여기 공 차 밑에 낑기면 차 밑으로 들어가고 네. 차에 막 공 축구공 막 맞추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가 뭐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 아니면 네. 크게 뭐라 또 하지 않아 안 하시고 네. 야 하지마 하고 하는 많은 정도였고 네. 근데 요즘 세상은 그거 알잖아요. 그쵸. 물리내라고 이래 대표 네. 차에 기스가 났니 이러면서 네. 잠시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샜는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또 보니까 학생들을 또 보고 하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우리 207동이요? 네. 아 여기네요. 네. 207동이면 이번에는 이 계단으로 통해서 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이 계단은 이제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그런 계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은 다 수요가 있고 또 이렇게 살기가 좋으니까 가격대에 맞는 수요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3억대에 84타입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직장 가까운 분들은 또 선택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은 아마 예상컨대 또 옆쪽으로 엄궁 3구역, 엄궁 1구역이라는 또 신흥 리딩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후광 효과들도 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신규 아파트 이렇게 옆에 들어오면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네. 이제 호황일 때는 이제 옆에 아파트들도 수혜를 받거든요. 네. 시세를 옆쪽에서 리딩해주고 그럼 저 아파트가 얼마니까 우리는 그래도 요만큼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네. 그런 논리가 작동하면서 상승장 때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대장 아파트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기존 대장 아파트를 이렇게 네. 갭 투자하시는 예, 그런 식의 형태도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부산 5호선 사상 하단선 이제 그 개통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교통도 편리해지고요. 사실 그 개통한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집값이 막 확 뛰어버리거나 올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네. 옛날에는 뭐 호재 소식에 한번 착공에 한번 그리고 완공에 한번 이렇게 집값이 뛴다고들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고 뭐 지어진다더라 개통한다더라 하면은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요. 네. 예, 다 집값에 녹아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사상하단선 들어오고 개통한다 하더라도 딱 개통했다 해서 집값이 확 뛰는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그때 그 부동산 시황 그런 거에 따라서 예, 주변 가격하고 링크되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집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찾는 수요층은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여기는 아파트는 좋은데 지하철이 없어서 여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는 이 아파트를 매매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전세 월세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부동산 거래도 지금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고 네. 그러다 보면은 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조금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네. 맨 위에까지 와봤는데요. 이제 여기는 맨 위에 이제 옹벽입니다. 옹벽. 요즘 아파트들도 지으면 이제 맨 위에까지는 이렇게 옹벽이 있거든요. 네. 옹벽 디자인도 요즘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옛날에 언덕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항상 이 옹벽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 옹벽이 진짜 말 그대로 옹벽이었어요. 맞아요. 뭐 이상한 콘크리트 같은 거 군데군데 이렇게 툭툭툭툭 붙어있고 네. 덩어리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야구하고 네. 공 던지고 그 다음에 축구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담쟁이 덩굴 이런 것도 자리 잡아서 옹벽이 그렇게 보기 싫은 옹벽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신축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옹벽을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돌로 네. 예, 멋진 바위 같은 걸로 또 조경화 시켜놓은 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네. 이제 오늘 가볼 세대 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왜 안 되지? 세대 번호를 입력 후 종 모양 눌렀는데? 아씨. 아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가? 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냥 일러주. 바로입니다. 네. 여기는 뭐 다 좀 쿨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어, 특이하다 그죠? 어, 그러네. 뭐지? 주차장 아닌가? 아, 주차장인가? 아닌가?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있네요. 어, 그러네. 근데 이런 것들 다 그냥 조금 교체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새 걸로 간 것 같다, 그죠? 네. 다 깔끔하다. 네. 전체적으로 되게 아파트가 관리가 엄청 잘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야, 엘리베이터. 위에 한번 봐보세요. 우와, 힘들인데. 근데 엘리베이터 17인승. 아, 오늘 가는 집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요. 이 앞에 조금 이런 게 있네요. 자,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엄궁 로테캐슬 리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